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. 뜻밖의 사토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야 대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토련님이 부친딸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자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꾸름을 일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럴 생각하니 아니멍멍 흉흉이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했어 서산한다.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원이 부모님이 꾸중이요 저를 다려가자 원이 조사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춘향 전어를 당도니 그때여 양단이 요염섬섬하게 상에 봉설화에 물을 두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분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길을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동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먹은 만은 낮에 못 보아 아니로세 사투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테릴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소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요 춘향이 넌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나무 물을 놓다 단수로 지방이어여 삼구듣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
이게 웬일이오. 연지기를 짱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. 어디서 손님 왔소. 알썩으려고 이러시오.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.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. 해담을 들으셨소. 약주를 화금 허여 정신이 온미연가.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.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물러 내 몰랐소 돌연님소. 내 몰랐소 돌연님은 양반이요. 천양천은 천인이라 참관차정허였다가 어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려하고 하시던디 소모르는 이게 집은 늦게 오네. 편지 없네. 그 속이 참 속이요 꿈 속이요. 말을 거우 말을 거요. 답답하여 못 살고소. 예 춘향아,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.
아이고,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그려. 옳지 이제 내려왔소.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아이 갈까 염려지요.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저리 빨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.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. 내 아에 돌아간 네 사정을 분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처포였다는 말이 원근에 난다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, 아니야, 사당 참내도 못하고, 시작. 사당 참내도 못하고,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, 노령으로 죽는다 하니. 이를 장차 어쩔 거나. 아니,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?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.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락 뛰어 안하나 얼른 해봐 시작.
아함, 아함. 그렇구나. 그래도 그놈이라고 욕받네. 자, 요거 요요요요요요. 그 물 좋게 좀 줘보시오. 아따 되다. 아메. 한 장단이라도 배워야 돼. 한 장단이라도 배워야 돼. 한 장단이라도 배우자. 한 장단만 배웁시다. 한 장단. 호이엇. 그거 대가 지금 허거서 이 목이래 갖고 욕하자. 욕하자. 거기까지만 그러고 안 보겠어. 허이요. 시작. 허이요. 안 나와가 저 우리 병재님 그 저기 공연한 사람을 상상지에 그거는 다음에 배워드릴게. 알았지? 목이 안 나부르. 지금 내가 봐봐. 봐봐.
허여 떠니도 잘 안 되잖아. 근데 상상지는 그것보다 더 높거든. 그것보다 더 높은 깨롱. 조금만 참아주어잉. 알았지맹. 아니, 아유 여기 고수님 저 고수님들 이게 한 줄 하였더니만은 그런 날도 있어요. 옛날 여기만. 아 지금도 요거 충분히 어려워요. 아, 장단은 세 장단이요. 어려워. 그게 장단이. 혼자라면 못해요. 진양 쪽. 진양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. 혼자라면 못해요. 상주. 상주. 사부님. 네. 아니 뭐 달라고. 평케 대왕시당. 상주. 아니야 미리 내려줘봐. 상주니 더 길게 빼다가 내려야 돼. 시작. 상주니 그렇지. 그렇죠. 그 다음에 벽해대고 벽해대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. 성주거지 되도록 역해라 성주거지 되도록 그거지. 떠나살지 마 못돼요. 헤이 주일년이다 못돼요. 이별 말이 웬 말이요. 헤이 세장단이지만 비록 너무나 잘한다. 세장단 아주. 태시춘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힘을 짐 뺐어. 태시춘에서. 아이 한 놈만 빼. 그리고 우리 창범님이 아까 춘향가로 넘어가자고 그래서 이 정도로 온 거요. 그랬지. 그럼 한 장단 뺏기 못 뺄 뿐 알았어. 그래도 세 장단 배우네. 우리 저기 저 흑마님이 또 그런 네. 미안해요. 공연한 사람은. 공연한 사람을 넘어갔어야 됐다. 아이고. 아이고. 고생하셨어. 우리 아름님이 오늘 인사하셨네. 그러지. 아름님. 아름님. 인사 좀 이렇게 하지. 어야. 공수. 예. 수고 많으셨어요. 아.